네, 선곡의 이유 두 번째 업로드인데요. 저번에는 사실 원고를 쫙 정리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형태로 녹음을 했었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되게 딱딱하고 이렇게 쓰는 거를 읽는 순간에는 제가 이렇게 되게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팟캐스트 녹음하듯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짓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음악의 대가 엔니오 모리꼬네를 직접 만났었던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만났냐고요? 예, 실제로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입봉을 한 게 2007년 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없어져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섭섭한 예능국의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입봉을 바로 한 새내기 연출들이죠. 이제 조연출에서 조자를 떼어낸 이 새내기들한테 커팅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형 공연이 있으면 중계차를 출동시켜서 커팅 연습을 시킬 겸 이런 큰 공연들을 녹화시키는 그런 일련의 교육과정 플러스 녹화 행위 뭐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골로 많이 사용됐었던 것이 서울 재즈 페스티벌, 그 다음에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SBS에서 이제 주로 항상 매년 가서 녹화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제 갓 입봉한 PD들한테 중계차를 타볼 수 있는 경험을 시켰던 거죠. 커팅이라는 개념을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은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카메라를 굉장히 여러 대를 돌리면 PD가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그 스크린이 여러 개 있는 그 부조정실에서 카메라 1 카트, 3 카트 하면서 자기가 쓸 그림을 골라서 순간순간 짚어내는 한꺼번에 여러 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그 연습을 해야지 이제 진정한 PD가 된다. 이런 컨셉이 있었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쇼 PD가 될 수 없는 거죠. 방송국 입장에서도 이게 뭐 새벽 1시, 2시에 편성하는 뭐 실광고를 판매하는 그런 방송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뭐 좀 덜 세련된 커팅이라도 이런 걸 통해 갖고 애들 커팅 연습을 시켜보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카메라를 뭐 20대 아니라 50대를 돌리더라도 모든 카메라가 다 자체 녹화를 다 하기 때문에 50개의 카메라를 돌리면 50개의 영상 파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한 줄로 올려놓고서는 골라가면서 편집하는 넌리니어 편집을 지금 하기 때문에 커팅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지금도 이제 그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방송 때는 그런 편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라이브로 가야 되니까 요럴 때는 이제 커팅을 경험해본 PD들이 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니어 PD 말고는 지금 생방송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전통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역시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써드니까 저의 특유의 삼천포가 막 나오죠. 뭐 쓸데없는 커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엔니오 모리꼬네가 2007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한을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새내기 PD 중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 모양인지 그래도 제가 지금 입봉한 그 공채 8기 중에서는 제 음악통이라더라라는 김용욱이를 딱 집어가지고 이제 엔니오 모리꼬네 공연을 녹화해와라 하고 저 시킨 거죠. 저는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 연출을 맡고 있었는데 뭐 솔로몬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개흥분을 했죠. 그 너무 존경해 마지 않는 음악가이자 마치 살아있는 모차르트를 만나는 것 같은 막 흥분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키지도 않은 짓을 이럴 땐 하게 되는데 제가 뭘 했냐면 공연 녹화를 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그 뭐 당연한 거고
굳이 내한 공연을 주최한 에이전시를 통해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인터뷰를 하겠다고 고집을 엄청나게 피워서 W 호텔에 묵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ENZ 카메라 세대를 들고 가서 직접 인터뷰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기억은 눈이 되게 안 좋으신지 굉장히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계신데, 안 그래도 눈이 큰데 돋보기의 그 굴절 효과 때문에 그 얼굴의 반이 눈인 것 같은 이미지였다라는 게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되게 깐깐하고 무서운 할아버지였다라는 인상이 제 강한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이태리어를 하시는 통역분을 모시고 가서 편하게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질문은 제가 하지만 그 현장에서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충분히 인터뷰를 따서 녹화 중간중간에 방송 나갈 때 인터뷰를 좀 적시적소에 배치하려는 그런 노력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P2P 사이트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엔니오 모리코네 2007년 내한 공연 파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녹화한 방송분이고요. 지난 2022년에 엔니오 모리코네가 유명을 달리하셨죠. 그때 다시 이 방송분이 십몇 년을 지나서 다시 재방편성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PD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가물에 콩나게 드는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순간 중에 하나였죠. 이런 형태의 오케스트라 녹화를 진행하게 되면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중계차에 같이 타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구냐면 스코어 리더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분이 같이 타서 그 오케스트라 총보를 놓고 PD가 다 모르니까 조금 있으면 오보에가 나와요. 조금 있으면 피아노 독주가 나옵니다. 이걸 옆에서 바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PD가 그 얘기를 듣고 카메라맨들한테 직접 인이어로 자 다음은 피아노 나온다니까 피아노 잡아주세요. 피아노 주민 뭐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흥분한 나머지 이제 저는 스코어를 하루 전날에 미리 입소해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은 좀 잘난 척을 하자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그런 녹화를 할 때 스코어 리더가 필요 없는 PD니까요. 제가 저는 악보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녹화 방송을 열심히 준비하겠다라는 것은 명분이고 엔니오 모리코네의 편곡 악보를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근데 절대 유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일날 중계차에 스코어 담당하는 사람을 같이 태워주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약간 실망했지만 뭐 이태리 스코어 리더랑 뭐 녹화를 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알겠다 뭐 이제 제가 먹었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인터뷰 해주는 것만도 막 감지덕진데 그때 대고 제가 뭐 요구를 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놀라웠던 사실은 그 스코어 담당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젊은 이태리 청년이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태리는 그지도 잘생겼다고, 그 친구도 잘생겼더라고요. 그 친구 옆에서 스코어 리더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따라다니는 친구고 모든 공연이 끝나면 엔니오 모리코네가 직접 보고 자필로 작성한 악보를 제외하고는 그 카피된 악보를 다시 다 공연이 끝나면 걷어서 불태워버리거나 어떻게 소각하거나 없애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하는 차원이어서 네가 PD인데 악보 보는 게 필요하다. 오케이 그러면 보게 해주되 나 없이 악보가 돌아다니는 건 안 돼. 내 컨트롤 안에서 악보를 보려면 봐. 이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악보를 들고 그 오케스트라 총보를 들고 중계차에 같이 타서 녹화를 했었던 기억입니다. 무지하게 큰 규모의 공연이었고요. 뭐 무대 위에 뭐 합창단까지 합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의 뮤지션이 무대에 올라가서 장엄한 사운드를 만들어서 우리 귀에 익숙한 엔니오 모리코네의 명곡들을 다 들려주고 갔었던 기억이고요. 잊을 수 없는, 회사에서는 뭐 생각 없이 뭐 저것도 녹화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건 그래도 좀 복잡하니까 김영욱 시켜 뭐 요 정도였겠지만은
저한테는 인생 경험이 됐고 지금도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그 영상은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제가 보면 굉장히 미숙해요. 그 커팅도 허술하고 욕심나는 부분도 많았는데 뭐 입봉한 지 갓 뭐 1년도 안 된 연출치고는 열심히 한 거죠. 인터뷰도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인터뷰 중에 했던 질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영화 음악의 방향성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애니어 모리콘의 할아버지가 대본을 빨리 입수해서 굉장히 대본을 좀 꼼꼼하게 오래 본다 먼저 그게 빨리 준비 안 되면 시놉시스라도 빨리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래서 초안의 어떤 음악 시퀀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감독한테 주면은 감독이 오히려 또 그 음악을 듣고 자기 미장센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대답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직업이고 참 저 사람 행복하겠다 이런 인터뷰하면서 인터뷰를 편집하면서 인터뷰하면서 못 알아들었죠. 이태리 말로 뭐 하는데 제가 뭘 알아들었겠어요. 번역된 대본을 보고 감동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같으면은 얼굴에 철면 깔고 인증샷을 찍었겠죠 할아버지랑 같이. 근데 그런 짓은 못하겠. 너무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말 시키는 것도 뭐 너무 무섭고 뭐 인터뷰 오래 하면은 딱에 맞지 않을까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 애니오 모리콘의 할아버지가 제가 던졌던 질문들을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되게 귀찮은 눈치였다가 안 그래도 큰 눈이 막 더 커지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제 인터뷰에 임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셀카 찍자는 소리는 못했고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것도 학교에서 단체 관람에서 쓴 것 같은데 미션을 대한극장에서 보고 너무 음악이 감동적이어서 LP를 그 대한극장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LP 가게가 있었어요. 그 몫을 잘 잡았죠. 그 가게는 항상 그 극장에서 상영하던 영화의 OST를 거기서 팔았었거든요. LP를 거금을 주고 사서 들고 있었던 그 라이센스 음반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사인 있죠. 이건 프린트된 게 아니라 애니오 모리콘의 자필 사인입니다. 사인은 받았어요. 이거 가서 사인해달라니까 기꺼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곡은 이 LP에서 말고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저가 애니오 모리콘의 팬이 될 수밖에 없었던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카세트 테이프를 갖고 있었던 기억인데 거기 중에서 데보라의 테마를 한번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 여행 갔을 때 오랜만에 그 브루클린으로 가서 이 영화의 포스터가 됐었던 건 덤보라고 그러죠. 위에 철교가 딱 걸리고 양옆에 오래된 브루클린 건물이 양옆으로 있는 거기서 이제 사진을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이 음악이 생각이 났었고 더불어서 그 제니퍼 코넬리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눈매가 또 기억이 나고 그랬더랬습니다.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